그냥 책 빌려 주는데. 응. 애기 있으시죠? 아니요. 아. 뭐? 안녕하세요.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슬기로운 양산생활 공공시설 100% 활용하기. 오늘은 양산 시립도서관으로 왔습니다. 오늘 저를 함께 도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양산 시립도서관 사서 김여정입니다. 본인 지금 임용되신 지 얼마나 됐어요? 4개월 차입니다. 근데 경력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체온 재고. 그럼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죠? 회원증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신분증하고 네. 자기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오시면은 바로 회원증이 나옵니다. 그럼 회원가입 한번. 회원가입 절차 끝나면 바로 이렇게 회원증이 입구에서 발급이 됩니다. 도서관이란 어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책 빌려주는데. 응, 책 빌려주는 데죠. 그럼 우리 시립도서관을 소개해 주신다면? 양산시립도서관은 양산시에 있는 주소를 둔 양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입니다. 도서 회출뿐만 아니라 문화광장, 독서진흥행사. 그럼 책만 빌려주는 곳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문화행사나 네, 이런 것도? 네, 문화행사를 하고 있죠. 아, 강좌도 네. 하고? 네, 강좌를 하고 있고. 아. 애기 있으시죠? 아니요, 저 미혼이에요. 아. 뭐? 회원가입 완료됐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책부터 한번 바로 대해볼까요? 네. 어? 안 나오는데? 단행본? 들어가면은? 어? 없다. 저처럼 책 찾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려고 사서가 있는 거죠. 사서 선생님한테 이 책 좀 찾아주세요 말씀드리면은 네. 찾아줍니다. 대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네. 응. 아, 바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아, 그럼 만약에 반납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납을 안 하면은 응. 저희가 계속 반납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책 한 권만 가져갈 생각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다른 대여 관련 서비스는 없나요? 임산부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배달을 해드리는 거죠. 아, 이 잘 돼 있는 서비스를 제가 평생 이용을 안 하고 살았다는 게 좀. 이용하실,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도. 책을 다 보고 반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운영 시간에 오시면은 자료실에 네. 네. 6시에 오시면은 입구에 무인 반납기가 있습니다. 반납? 네, 반납 용지고. 최첨단인데요? 이야. 자, 1층에 어린이 자료실은 정확하게 뭐 하는 데죠? 유아책들, 네. 아동책들이 있는 곳이죠. 한번 참여해 보실래요?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제가 기획한 건데 책을 한권 빌려가시고 책 네. 제목으로 N행시를 짓는 거예요. 참여하시면은 같이 꾸러미 드려요. 오늘 띄워주세요. 한 한심하다. 글 글로 가냐? 피 피곤하다 진짜. 너무 귀엽죠? 표가 엄청 귀엽네요. 수입 과자 네. 엄청 안에 알차게 들었어요. 엄청 실한데 진짜. 그리고 도서 반납이 완료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방역이 이루어지나요? 책을 한번 소독 티슈로 한번 떴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오케이, 이제 내 차례구만. 그 뒤에 뒤쪽에도 네가 할 거 아니면 빨리 비키라고. 근데 오전에 책을 보다가 나중에 배가 고프면 어떡해요? 구내 식당이 따로 있는데 아, 예.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 닫아 있는데 만약에 직접 뭐 집에서 싸오신 거 있으시면 은 네. 거기서 뭐 드실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아, 예. 네. 생각보다 상당히 업무 종류도 다양하고 일이 많은데 다른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뒤에서 엄청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좀 몰라주시는 게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네. 네. 인식이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네. 아. 어, 예산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저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쳐 계신 시민들이 많으신데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저희 도서관에 오셔가지고 책도 빌리시고 문화강좌에도 참여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양산시립도서관에 방문해서 도서관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이웃, 내 가족이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이용객 모두 책임감 있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교양과 지식은 충만, 저는 그냥 비만, 살은 꼭 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산시립도서관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